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9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6일 리셋점까지 적용이 됩니다. 순서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로 나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처음은 황혼전입니다. 이번 주 황혼전은 무의 감시관으로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불에 그슬린 지구, 충격기, 용사 전체, 기근,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황혼전 드랍 무기는 불일치 배심 정찰 소총입니다. 이번 주 주간 공격점 발화는 전기 발화이며 7연회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격돌입니다. 성각자 퀘스트의 조정 옵션으로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 색깔 맞추기, 챕, 비문, 용사 저지 불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중계기의 티끌을 10초 안에 30개 모두 넣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0에서 100입니다. 악몽사냥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감성 과잉, 용사 저지 불가, 용사 보호막, 기근,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무리, 그리고 악몽사냥별 조정 옵션 1개가 있습니다. 악몽사냥 종류로는 악몽사냥 절망, 악몽사냥 광기, 악몽사냥 고뇌로, 절망은 꿈의 파멸 직업 전용 방어구, 광기는 사랑과 죽음 유탄 발사기, 고뇌는 꿈의 파멸 다리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달 악몽은 슬픔의 안식처, 수지물 소호자는 지옥문에 있습니다. 딥스톤 무덤 챌린지는 아트락스의 복제를 우주로 내보내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복제의 복제입니다. 이번 주 유로파 일식 지역은 카드 모스마루,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보호입니다. 제국사냥은 프락시스를 처치해야 하는 기술사관이며 제국사냥 기술사관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뜨거운 칼, 용사 과부하, 용사 보호막,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기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철 깃발을 교체하러 살라딘 경이탑으로 찾아왔습니다. 강철 깃발 주간현상금으로는 거점을 점령해야 하는 모닥불에 둘러앉다, 경기를 완료해야 하는 승리의 깃발, 능력으로 적을 처치하는 속임수 창고,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괴멸이 있습니다. 호손의 마지막 소원 현상금은 금고의 장막 안으로 리브네임을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접근금지입니다.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 주는 최고 저주의 3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암흑의 수도원이 있고 우물은 굴복자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이노미나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보스에게 연결된 굴복자 구체를 파괴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해안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아펠리온의 무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쭉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앞쪽에 여러개의 수정들이 보이며 이 수정들은 모두 방어막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은 무시하고 외곽 쪽을 보면 먼 쪽에 굴복자 구체가 몇 개가 보일 겁니다. 일단 그쪽으로 가봅시다. 이 여러개의 굴복자 구체를 모두 파괴해야 하는데요. 기사들이나 굴복자 노예들을 특히 주의하면서 파괴하세요. 모두 파괴하면 처음에 들어왔던 중앙에 있는 수정들의 방어막이 사라지며 이 수정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수정을 모두 파괴하면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희가로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 고스트 위체. 사고뭉치, 감정표현. 공포, 고스트 투영. 호수 크루즈, 안녕. 씁쓸함, 감정표현. 바이스트, 고스트 위체. 주먹벌레, 우주선. 시즌 에버버스 직업전용 방어구 장식, 직업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광석화 참새. 백스시나 배격자에 장착이 가능한 말하지 않은 이야기 무기 장식. 다이토 캡슐 입장 전송 효과. 황금 발자취 안뇨. 오몰론 운송 유광 안뇨. 찰코의 장신구 안뇨. 심의 유람 안뇨. 반사 전송 효과. 하피의 울부짖음 전송 효과. 기갑단 입장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